바람난 여자들의 특징. 꼭 바람이 꼭 유부녀만 있는 건 아니고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색을 밝히는 사람들이 많겠지. 한 남자, 한 여자한테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쉽게 얘기하면 아랫도리가 트실해. 여자든 남자든 여자는 생식기가 좋고 남자들은 성기가 좋아.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소를 해야 되잖아. 그걸 못하니까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는 것도 있어. 그런, 아, 그래요? 그런 사주들이 또 있어. 태어났을 때 좋게 얘기하면 명기다. 뭐 일본말 섞어서 하면 뭐 긴자꾸. 어? 많이들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지. 조용한 데서, 깜깜한 데서. 그래야지만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화려하게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성욕을 느끼는 사람,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류가 좀 된다고 봐. 오시는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누구나 바람을 피면 안 되겠지. 안 되는데 자기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는 자기 합리화겠지만 선생님 이거는 제가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숨 쉬는 구멍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못 참는 사람들 정말 많아. 이런 성욕, 뭐 식욕, 탐욕 못 참는 욕이라고 하지만 성욕이 강한 사람들은 사주를 딱 이 사람 들어와서 사주를 풀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인정을 해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혀 아니다 하면 안 돼. 물론 안 되는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간다니까. 얘기 들어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뭐 난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뭐 우리 무속인들 뭐 자궁살이 뭐 껴있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궁살이 그런 자궁이 아니고 여자분들이 생식기가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이에요? 병 아니야. 어차피 타고는 사주팔자 그래. 한 남자, 내 네. 남자, 그게 신랑뿐이야 내 애인, 또 결혼할 남자 이런 남자들한테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들 다른 남자를 찾는 것도 있어. 암만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해도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풀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혼자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게 바람기라는 것보다는 내가 내 주체를 잘 못하는 거. 아 그런 특징이 있죠? 조율을 잘 못해. 관상적으로는 좀 어때요? 자 여자분들이 오시면은 물론 재물복이 있고 뭐 하관이 좋고 뭐 귀가 크고 뭐 이렇게 하자 성욕이 어느 정도 강한 사람들은 입술이 두툼해. 콧망울이 딱 오똑한 게 아니라 콧망울이 이렇게 몽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욕이 좀 강해. 그리고 12띠 중에 하나 팁을 주면 뭐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거진다 그런 쪽에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이 쥐띠생들이 많아. 이건 팁이. 이런 게 좀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 좀 왕성하게 성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밑에가 발달하고. 그렇지. 관상으로는 입술이 두껍고 코가 몽뚝하고 몽글몽글하다는 거지. 몽글몽글해. 약간 크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바람기가 많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도화살. 그런 살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도 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주에.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 내가 진짜 그런가? 그러면 물어보세요, 저한테.